안녕하세요, 에그린TV입니다. 아, 여러분, 추워요. 이제 어떻게 해요, 벌써? 하이, 참네, 그죠? 요거를 이제 비가 억수같이 와서 좀 전에 전체 나눔 브이로그를 한번 해드리려고 다른 거 한다고 바빠서 나눔 모습을 안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말 그대로 엄마 틀어졌어요.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소리가 커서 아니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백색 소음으로 해서 그 소리 녹음해서 여러분들께 하려고 하니까 집에서 세컨폰을 또 안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혼자 하려다가 맨날 하는 말이죠. 아유 혼자 할까 하다가 그냥 사실은 그렇잖아요. 제가 뭐 판매 방송을 올려놓고 이러면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보실 수 있도록 다른 영상을 안 올려야 되는데 그냥 어차피 저희가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영상 올리려고요. 그래서 엄마야 이게 뿌리들끼리도 서로 엉켜붙어서 이게 새 뿌리가 나는데 미쳐 분갈이를 한 번쯤은 해줘야 되는 건데 못 해준 거예요. 왔으니까. 근데 지금 분갈이 할 게 너무 많아서 이 아이는 넬리아 테네브로사 아레아예요.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넬리아 페리니 세룰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그거를 마지막까지 제가 안 가지고 왔었어요. 사실은 작다 어쩌다 이런데 그 아이는 어차피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이 아이가 넬리아다. 근데 뭐 카틀레에 준해서 키워요. 뭐 요새는 뭐 넬리아도 좀 막 통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는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더 퍼져나가면 분갈이를 또 밀러야 되는 아까워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번져나가는 이 아이를 아까워서 분갈이를 미루게 되면 또 잘라야 되고 이래서 뭐 어차피 그 과정은 걸치는 건데 분갈이가 안 된 상태에서 저한테 왔었으니까요. 네. 넬리아? 그냥 카틀리아 같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작아요. 그렇게 종류가 분류되어 있고, 네. 요거는 떼지 말고 제가 요거를 좀 잘라야 되겠어요, 여러분. 네. 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빨리 해서 써야 되는데요. 가감히 자를게요, 여러분. 네. 가감히 자를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뿌리 모양. 뿌리의 디자인. 예. 네, 그래서 그냥 별건 없어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약은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약에 처리하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한두 개는 가능하죠. 그죠? 그지만 요렇게 많은 아이들을 하나하나를 제가 막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지주만 제가 했었던 아이예요. 그죠? 그래서 약을 그거 했기 때문에 다 처음에 들어올 때 이제 저희는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씻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네, 막 깨끗이 씻는다고 흔한 말로 긁어부스름 좋은 듣기 좋은 소리는 긁어부스름 그냥 우리 하는 은어로는 씻어조진다 만져죽인다 조져죽인다. 어쩌나요? 그래서 이게 한 번씩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 상태가 그 살던 환경이고 지금 요런 겨가 여러분 요것도 이제 안 떼려고 하는데 여기 물이 들을까 봐 이런 거는 관리를 잘해주고 관찰을 잘해야 돼. 왜냐하면 얘가 까맸다라는 거는 과습으로 썩을 그러니까 껍질이 썩다가 이게 겨우 나왔다는 이야기거든요. 넬리아가 제가 한계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뭔지 몰라요. 가져올 때 여기 보면은 이게 껍질이 딱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붙어 있지 않고 공간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물을 위에서 주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고여서 썩어요. 근데 미처 못 빠졌을 때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벗겨주는 경우가 안 벗길까 하다가 항상 그냥 쭉 잡아당기지 마시고 김치 찢듯이 예, 항상 찢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보세요. 아유 말씀드리기도 전에 툭 떨어졌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될 수 있으면 떼지 않는 게 좋고요.
혹여나 진짜 떼야 될 것 같다 이러면 밑으로 떼지 마시고 위에서 쭉, 예, 위에서 쭉 이렇게 떨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두 개가 나오고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도 뿌리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심어 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 너무 작을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크고요. 네, 그럴 때는 수태를 조금만, 네, 나중에 폭토하듯이 수태를 조금 더 넣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살짝 해서 지금 요 아우 생장점 있는 새 뿌리들이 아우 다치지 않게요. 예, 네. 네, 손으로 지그시 눌러봤어요. 지그시 그 대신에 새로 나온 뿌리는 그 대신에 지그시 눌렀는데 이 새 뿌리는 여기에 지금 없어요. 수태가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극이 안 가게 해서요. 지그시 눌렀는데 그 새 뿌리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누르시면 안 돼요. 토분이 왔는데 토분이 마사지 샵으로 와버렸어요. 이렇게 해서요. 자. 그러니까 편편한 바닥에서 어느 정도를 눌렀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미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아까 심뿌리 같은 경우 살짝 이렇게 해서 지그시. 그래서 지금 한 번에 하려고 옆에 거는 나중에 빼내더라도 한 번에 하려고 지금 제가, 네, 조금 올라왔어요. 이런 경우에. 네. 조금 제 마음에 안 들게 심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밑장 빼기. 네, 그렇게 되고 뿌리 누르지 마시고 수태만 살짝 누르시면, 네, 이 토분 안쪽으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근데 확실히 솔직히 저는 맨손으로 하지만 맨손으로 하면 토분이나 그 수태가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돼요. 네. 요거 손에 기름기나 이런 걸 싹싹 닦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토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아시잖아요. 옛날 그 항아리 이런 데다 보면 칼 손에서 정말 안 들면 이 항아리에다 슥슥 두 번만 되면 칼이 잘 들어요. 그만큼 쇠도 갈할 정도로 이제 토분 이런 그 기질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손이 많이 상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맨손으로 하고 가다가 운전을 하면은요 운전대가 미끄러져요. 그만큼 손에 기름기가 없어서.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들 손에서 장갑 끼시고. 근데 급하게 하면서 영상 찍으면서 물론 영상 하나를 가지고 하나만 올리고 아름답게 올리면 되지만 여러분들하고는 제가 브이로그 형식으로 해그린 이러고 놀아요 하고 우리 언니 아들에게 이제 올려드리는데 그거 신경 쓰고 이러다가 보면은요 큰일을 못 하겠더라. 그러니까 이게 원래 큰일이라기보다는 원래 생각을 했던, 예, 이걸 영상을 그렇게 되면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영상 별론데 하다가 보면은 못 올리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예. 요걸 뿌리 다치지 않게 삭삭삭 잘 서 있어요. 잘 서 있어요. 지주 안 해도 되는데요. 자, 요런 아이들이 그래도 이 아이들이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자리 잡아서 딱 잡는 그게 아니라서요 하나 정도는 해줄게요.
정말로 이제 제가 늘 같은 말이에요. 정말로 뿌리 안착을 한번 하는데 정말로 이거는 필요하다고. 예,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똑같이 하더라도 이렇게 되거든요, 잡으면. 그래서 안정을 시켜주는데 뿌리 안착을 시키는 데는 정말 정말 이 지주가 왔답니다. 이렇게 딱 잡아주고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한 번씩 물을 제가 부드러운 물줄기로 주는데요. 이제는 날이 그러니까 부드러운 물줄기를 쓰는데요. 수압이 조금 센 그냥 지하수를 바로 쏘는 때가 있어요. 여름에는 그 수압이 제법 세요. 그래서 웬만한 톱은 우리가 물총 쏘기 하면 톱은 날아가서 깨져요. 그래서 예, 그런 거 물론 조심해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수압이 작은 거를 이렇게 주기는 하는데요. 가끔씩 또 어쨌든 그러한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저는 지주를 많이 씁니다. 혹여라도 툭 건드리면 툭 빠져요. 네. 아직은 이 아이가 뭐 이 아이 정도면 뿌리가 굉장히 좋았고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죠? 네. 이런 작업할 때 이게 좀 보기 싫어도 길면은 이렇게 딱 누르고. 이렇게 딱 눌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작업하기가 좋아요. 끈이 길면. 자, 때로는 그렇게 있지만 너무 딱 맞게 끈을 자르지 마시고요. 늘 하는 소리예요, 그죠? 자, 이렇게도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빤듯해지잖아요. 빤듯하다, 빤듯하게 한다, 수영을 잡는다. 네, 물론 그 목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한다. 예. 보세요, 전체 흔들리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흔들리면 불안정해요. 다라란! 어때요, 여러분? 끄고 했어요. 영상 많이 올라가고 길까봐 끄고 다 잡았어요. 다라란! 네. 요거는 지주 세워주고 여기다 이렇게 붙였어요. 살짝만. 네네네. 그래서 여기가 자마가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나갔는데 요쪽에서 나갔어요. 자세히 보면 요게 있어서 여기서 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 자마가 따라람 따라람 있어요. 짜라란.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이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아이들이 막 위에서 썩어서요. 그래서 이제 혹여나 이제 수태 한두 가닥이라도 네, 여기서 올라갈까봐. 네. 이 아이 꽃은 저도 안 봤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넬리아 테네브로사 아레아라고 합니다. 넬리아 요거를 한번 더. 네, 여러분 요 아이가 렐리아예요. 제가 3년째 키우고 있는데 그렇게 얘가 헤매더라고요. 또 보면 이렇게 열렸으면 자동으로 손이 가요. 근데 요런 거는 어떻게든 지 피부예요. 근데 요 아이 같은 경우도 한번 벗겼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라붙어서 어쨌든 꿀이 나와서든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겨주었거든요. 벗겨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한번 잡아줄게. 근데 요렇게 휘어있을 때 입장이 톡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얘가 입장이 두 개가 나왔는데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예. 해그린 품에 얼싸겨서 살아가고 있는 넬리아를 보면 이쁘죠? 그래서 고를 때는 여러분 요거를, 예. 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렐리아를 꽃을 피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렐리아 페리니는 요 아이가 지금 보라색인데 1년 안에 아마 꽃이 필 거예요. 근데 그 혹시나 기대하실까봐 그 안에도 필 것도 있을 건데 혹시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미리 막 조바심에 기대하실까봐 제가 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1년 이제 나는 1년 한번 키워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 안에도 나옵니다 라고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난원에서 보낼 때 수태를 조금 많이 넣었어요. 여러분, 분 옮기셔도 되고요. 만일에 안 옮기신다고 하면 풀분이니까 이 아이는. 그렇지만은 지금 이렇게 보면 기저부를 다 덮었어요, 이 아이를. 그죠? 보통 이게 지금 제가 네벌브 기준으로 지금부터 차 오르거든요. 네. 또 그렇다가 보면은 1년 안에 안 피우는 아이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생육 상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만일에 이렇게 해서 적응을 시키시려고 하면 이렇게, 네.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미리 이렇게, 요럴 때는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여러분. 아유, 휘어진 게 없네. 이렇게 잠깐만요. 영상을 많이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상을 저 역시도 찾아서 전에 올렸었던 영상을 다시 올리는 게 힘들고요. 이제 들어오셔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원외용 철사예요, 여러분. 손으로 휘어지는 거. 제가 원더우먼은 아니거든요. 슈퍼맨도 아니. 근데 요런 아이들을 살짝 여리잖아요, 아직. 네. 그냥 요렇게 잘 서 있으니까 더 이상 눕지 않도록 요렇게만 해줘도 여러분 어때요? 왜냐면 그 밑에서 또 저기가 나올 거니까요. 진화가 또 나올 거. 바로 연달아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예, 그래요. 연달아서,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수태를 처음에 그거 난원에서 이렇게 수태가 뭐라 그래야 돼? 타고 올라와서 기저부를 덮었죠. 근데 이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은 그 수태도 그 상태에서 이게 더 씌워서 난원에서 분갈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수태가 기저부를 덮죠. 예, 예. 아이고야. 또 저 세게 한다고. 얘가 그렇게 지금 고생을 하네요. 이 아이가, 멜리아가. 그래서 이제 요게 그때 세벌부 땡가 가지고 와가지고 요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아, 생각 안 나요. 그, 와네리가 지금 9벌부까지 늘었고요. 특히나 워크리아나가 30벌부가 넘는데 꽃이 안 핀다? 네,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꽃을 보고 사야 되는 거고요. 꽃이 핀 걸 사야 되고 이랬는데,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주를 해버렸고요. 예. 그래서 한 분도 그거를 90만원인가 주고 T184를 가지고 계시대요. 근데 정말 새는 잘 뿌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렇대요. 그래서 분주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래서 분주를 했습니다. 이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그죠?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필 때까지 한 번 더 기다려 보시고, 예, 하신다. 저는 이제 또 자리도 차지하고 그 아이 분갈이가 조금 계속 그랬었고, 분을 몇 번 옮겼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그렇게, 예, 좀 잘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까지 그냥 이렇게, 요 렐리아 특성이 입이 쓰는 아이인데 나올 때 이 아이가 휘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형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세게 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반듯하게만 이렇게 해서. 대신에 여러분 입장이라는 게 요렇잖아요. 요렇죠. 동글막 하면서 계란봉이 가장 넓은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 살짝 해놓으면 안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막 올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쭉 올리다가 보면 끼지가 나기 때문에 상처를 입기 때문에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채우면 쪼르륵 내려가요. 근데 여기다 채우면 안 내려가요. 네,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바닥바닥 하네요. 물을 줘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예. 네. 그리고 공중에 매달려 있는 아이하고 바닥에 있는 아이하고 많이 달라요. 네. 공중에 있는 아이들이 온도가 더 높아요. 난원에서도 2도 차이도 나요. 난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의 장단점을 보고도, 뜨거운 아이들은 좀 매달아주고. 그래가지고 철사를 한 번 더 해서 자꾸 제가 밑으로 내렸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진행벌부는 여러분 2개 됐네요. 하나, 둘.
꽃이야 피어라 얘야 꽃좀 피워라 얘야 시집 가거라 그죠? 결실을 맺어야 될 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계속 키우던 아이예요. 너무 작고 제 눈에는 카틀리아인데 미니 카틀리아 레드돌 이런 아이들 같은데 왜 넬리아일까 이러면서요. 서로서로 알아가는 거죠. 그걸 제가 뭐막 아는 척하고 조사해서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넬리아 테네브로사 아레아 하고요. 지금은 통합해서 이름들도 계속 이렇게 되어 가기는 하더라고요. 네, 요것들은 비비고요. 요것은 파미아입니다. 넬리아 페리니 세룰. 그래서 이제 그 난원에서 봄에 들어와서 지금 6개월 이상 예, 수만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서 분을 포트에다 한번 갈아서 이렇게 빈 그거를 했고요. 네, 요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상 해드린 팁이었습니다. 넬리아 페리니 세룰 사진 한번 올려 볼까요? 그래놓고 그냥 올리죠. 아, 그리고 여러분 포팍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네, 요거는 그러니까 저가잖아요, 노란색은. 네. 그 요게 반듯하게 피면 그렇게 멋스럽더라고요. 하나 보여요. 요래요. 포박스가 네개 있어요. 네 개. 하나 제거 있고요. 다섯 개 있네요. 그래서 네. 하나 둘셋네 개. 아야! 아우 손톱으로 저기를 찝었어요. 봐. 이게. 벌브가 많으면 작고요. 벌브가 작으면 이렇게 튼실하게 올라오고 양단점은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요 제가 네 벌브 이상 네 벌브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10개가 세일이 들어갔으니까요. 네네네. 호박스는 4개 있습니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